자, 갑시다, 여러분들. 네. 진짜 오늘 먹방은 뭔지 너무 기대된다. 비긋비긋. 2시 반쯤에 시켜, 랄프야. 메뉴도 뭘로 하니까. 메뉴? 네. 메뉴도 정해놓고 할까? 간만에 좀 저기 살아있는 거 좀 먹자. 아, 또 육회가 또. 육회나. 아니면 초밥? 육사시미 땡기. 육사시미. 아, 육회 육사시미. 그런 거 좋다. 육사시미. 2시 반에 시킬게요. 그래. 탕탕 이런 거 좋아. 기름진 거 말고. 그 자체구나. 코트형 방송 중국인도 보나? 이 뚱뚱한 남자를 노래로 바꾸지 마. 아, 주영이랑 노래방 갔을 때 내가 노래 부르니까 나 노래 시키지 말라고. 개새끼네. 마랑 엄태웅? 마랑님이 BJ셨어? 태웅이 살 많이 빠졌을 때네, 이때. 오. 와, 잘 피한다. 운동신경 확실히 있어가지고, 그지? 이분이 마랑님이지. 오. 주태종과 그분은 영정당에 거 틀면 안 된대. 요. 와. 근데 이거 언더아머 입은 이 쫄쫄이 같은 이 옷 여기 지금 있는 게 다 뽕이야? 아니면 근육이야? 설마 근육이야? 이거 근육이야? 말하는 거의 근신경계 원탑인. 이게 근육이라고? 지린다, 와. 몸이 진짜 액션 배우네. 야무지다. 야무지다. 오. 기술이 좋은 뭐하냐? 힘 앞에서 평등한 걸. 힘이 좋아서 저렇게 엎어트려도 주짓수 안 배우면 그냥 뒤지는 거 아니냐? 타격도 안 배운 거 같고. 이걸 봤을 때 엄태형이 그라운드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다. 형배도 몸은 아니잖아. 그렇지. 개고기 낀 표정. 이거 존나 기괴하네. 이거 존나 쉬워요. 입술이 메마른 상태에서 이렇게 찍어. 이렇게 하면 돼요. 이 표정 되는 게 또 저기 저 송민호 씨가 되던데. 박진우구나.
작년에 유튜브 3만 명으로 시작했는데 현재 40만. 수익은 여행 유튜버 중에 1위인 듯. 박진우님이 진짜 잘 나가시는구나. 야, 올렸다 하면은 그냥 이야, 빠니보트 아저씨랑 수익 비교하는 것도 있구나. 오, 쉣. 나도 유튜브 한창 잘 나갈 때는 월 예상 수익이 4,500에서 6,000 사이였는데, 그땐 여러분들한테 풍선 쏘는 걸로 그렇게 크게 저게 없었죠. 예. 다시 그때가 되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튜브 포기 안 했습니다. 이번 달에 50만 개 채우면은 카메라부터 살게요. 예. 소니. DSLR. 쓸게요, 저도 이제. 더 이상 이제 웹캠으로는 방송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 먹방할 때도 좋아. 알아서 오토포커스로 저기 젓가락으로 음식 들어갖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 그 질감이나 그 텍스처가 확 다 보이니까. 그리고 DSLR 하면은 오히려 얼굴이 더 좋게 보여요. 어차피 크로마키 할 건데 크로마키 해도 그냥 저기 화질이 좋대니까 화질 좋은 걸로 해야 돼. 더 이상은 이제 뭐 웹캠으로 저기 뻐길 수 있는 그게 아닌 것 같아. 얼굴이 좋게 보여도 별 차이가. 아니야. 벌써부터 삭발하고 나서 이제 약간 거지 좀 탈출되는 그 느낌 드는데 드라이기로 머리만 그냥 살짝 올려줘도 지금 약간 강호동 아저씨 머리 되고 있으니까 더 이제 더 길어가지고 이제 올백으로 빨리 다시 가야죠. 지금 얼굴이 거지 같습니다, 형님. 고마워. 고맙다. 시벌로마. 고맙다. 이 개새끼야. 아니, 나 그리고 저 뭐야. 메일로 AV 신인 배우라 그러는데 그 컨텐츠 하자고 연락 왔는데 그거 할까요? 전혀 모르는 배우인데? 그 저번에도 왔었거든요. 이름이 뭐야, 그 배우 이름이? 모모나기 저기도 아니고 카나 아니고 모모나기 모모나가 뭐라고? 사리나 예, 모모나가 사리나 어허 누구야? 이분이네요. 모모나가 사리나. 그래요. 어부 관련은 봉사활동이어도 그냥 다 미음 지으시지. 네, 여기서 저번에도 한번 왔었어요. 좋을 것 같은데? 연락해봐라, 내일.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한국에 있는 많은 남자들은 그 빚이 있어요, 일본에게. 우리가 AV를 뭐 돈 주고 구매하는 것도 아니고, 예. 인터넷에서 그냥 그저 VPN 켜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예? 들어가가지고 공짜로 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빚이 있기 때문에 그 빚을 갚는다는 느낌으로 합방 한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자세한 내용이 어떤 건지는 한번 얘기해보고 나서, 예. 괜찮으면 한번. 우리 아래로는 친일파입니다. 예. 맞아요. 우린 저 빚이 있죠. 예. 아니 저는 이미지가
아직 좋은 이미지는 아니라서 안 좋게 보는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 많을 것 같은데. 재밌으면 그만이야. 근데 사실은 솔직하게 말하자면 내 이미지 생각했고 내가 지금 뭐 봉사활동 다니고 그런 거 유튜브로 올리고 해봤자 다 꼴값 떠는 걸로밖에 안 보여. 나라는 사람한테 대한 기대치가 1도 없기 때문에 그저 재미를 주면은 그래도 이 새끼 약간 가치는 있네. 봐줄게. 구독은 안 누르더라도 가끔씩 노래하는 코트로 검색해갖고 볼 수 있게 하는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때문에 뭐 내가 거기다가 뭐 잠깐 나 잠시 그건 착한 방송을 막 이렇게 막 추구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개소리냐 저건 키우 키우. 전만은 이제 나를 많이 저 신경 써주는 거지. 아무튼 그래요. 근데 저는 사실 일본에게 큰 어떤 저기가 있는 건 아니고 저는 이제 그 러시아나 예 러시아나 약간 그런 쪽 서양 쪽 예 그쪽에 이제 좀 저기가 많죠. 예. 한 번 된 분이네요. 아 흑인 야동은 이제 안 봐요 여러분들. 예 흑인 야동 안 봅니다. 흑인 야동 안 봐요 이제. 예. 이제 한 번씩 제 소중의 기강 잡을 때나 이제 흑인 야동 보는데 예 지금 기강 안 잡습니다. 예. 느슨해진 전립선에 어떤 큰 긴장감을 줄 때 그럴 때 이제 흑인 야동 아니면 이제 더블 피 뭐 그걸로 검색을 하죠. 예. 그러니까 그 검색어를 그러니까 그 허브에서 예 더블 영어로 치고 P로 하면은 이제 가장 위에 뜨는 그게 있어요. 예. 좀 하드코어하죠. 예. 그 뭐더라? 플레인가요 혹시? 아니 아니야. 그 해석하면 이제 두 개의 구멍이란 뜻인데. 그만합시다 여러분들. 예. 전체 이용가인데 뭐 이런 얘기 굳이 뭐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만하시죠. 그만하시죠. 예. 아 맞아요 그거. 그거 그거예요. 예. 페네트레이션. 아 페네트레이션. 아 나오네요. 예. 더블 페네트레이션. 전 이걸로 검색을 하죠. 예. 예. 더블 페네트레이션 그거예요. 그만합시다. 요 정도 요 정도 드렸으면 이제 완전 메노리노 구멍이란 구멍은 다 막네. 예. 그만하라고 핸디 보이야. 근데 지금 같은 이런 오늘도 하나 배워갑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같은 정서가 아니고 진짜 한 인터넷 살짝 무법천지 시절 2008년 2012년 딱 그때쯤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다고 치면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예 공유했을 텐데 공유 폴더 같은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예 승인받은 그런 자료들만 올릴 수 있도록 해가지고 예 그래도 불법적인 거 그런 거 보면 안 되니까 예 자, 아무튼 이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 컨텐츠 하니까 족같은 소리 좀 그만하고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 이 개쌍 것들은 아직까지도 카페에서 이렇게 저기 홍보를 하네. 상렬의 새끼들 이거 아 씨발 귀찮아. 오늘만 다섯 명 전했거든요. 아 이렇게 성의 없는 광고가 먹히나? 병신 같은 아우 씨발 짜증나. 삭제해 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부터 한번 보고 가죠. 예. 네. 쌈디 1억 기부. 이거 보셨나요? 예. 포항이랑 이런 데는 아주 크게 그 타격이 컸다 그러더라고요. 예. 쌈디 아저씨가 1억을 기부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오엔이 깠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저 합방하고 뭐하느라 이제 좀 못 다뤘었는데 오엔 검색하고 오엔 예 쌈디 1억 기부에 불만 가지고 저격한 래퍼 오엔 내용을 종합하면 이제 그거예요. 예. 쌈디가 1억 기부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이게 약간 바이럴처럼 느껴지고 이렇게 추앙받고 빨리는 게 열등감이 느껴진 거죠. 오엔 입장에서는 예. 어떤 또렷한 허슬러 어떤 또렷한 어떤 작업물이 나와서 저기 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그 돈 갖다가 배고프고 저기 한 그 래퍼들 저 도와주지 그런 후배들을 양성하고 도와줄진 않을 망정 지금 왜 기부를 하냐 1억 기부 그리고 이미지만 챙기는 건데 동생들 치고 올라갈까 봐 무서워? 랩으로는 안 되겠고 밖으로 뺏길까 봐 무서워? 아니 연예인으로 이미지 굳히기 잘하고 있잖아 랩은 그만 내버려 둬 아무도 댁들 래퍼를 안 보잖아 뭐 이러면서 예 이미지 좋은 기부쇼 그만하고 언더래퍼 동생들 좀 챙기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오엔 아저씨가 어떤 목적이건 그런 그 기부라는 거는 진짜 그냥 순수하게 좋은 의도로 봐야 되지 않나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 나도 쇼츠에서 봤었는데 예. 쇼츠 보관함이 아니라 저 뭐지? 뭘로 보지? 탐색 굉장히 좋은 댓글 있더라고 뭘로 보더라? 봤던 거 어떻게 보지? 아 이거 모바일인가?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탐색인가? 시청 기록일 거예요. 시청 기록이 안 나오네. 여기 나온다 나온다. 조금 늘리니까 나온다. 시청 기록. 예. 오엔. 방금 저 어르신 쌈디가 십몇 년 동안 잃어버려서 연락 안 됐던 삼촌 찾았을 때. 아 그거야. 몰라 봤었는데 그런 댓글 있더라고 이번 일에 오엔이라는 래퍼한테 완전히 학을 떼버린다고 지가 기부하는 것도 아니면서 왜 저렇게 저기 하냐 뭐 이런 뭐 그런 얘기였는데 1억 기부하고 욕먹은 쌈디 욕도 아깝다. 얘 노래들은 내가 병신이지 뭐. 오엔이란 래퍼가 그냥 정말 저러는 거 흑인 문화 중에 호미 문화라고 있는데 지가 랩한다고 진짜 흑인인 줄 아나봄 키우키우. 호미 문화. 성공하면은 래퍼들 도와줘야 되는 그런 거. 약간 빌런인가 보네. 오엔이란 래퍼. 근데 랩을 굉장히 잘한대요. 잘하고 뭐 그런데 이제
인스타 때문에 욕을 많이 처먹고 좀 그랬나 보죠. 예. 반성의 의미로 자숙하겠다. 분백지은 이은 잘 담. 아, 랩 자체는 엄청 잘하죠. 실력은 좋은데. 이슈널 여기였었나? 여기 맞는 것 같아. 힙합인스타 나는 오웬. 아니 누가 힙합하라고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니들이 좋아갖고 하면서 안 풀린다고 성공한 선배들한테 도움을 강요하냐? 안 풀리면 그냥 딴 일 알아보세요.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어? 좋은 일 하는 사람한테 한 소리 할 소리야? 뭘 씨발 대단한 사명감 가진 사람만 말하네. 열등하고 찌질하다. 쌈디 힙합씬을 키우고 긍정적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준 장본인 오웬 온갖 비행들을 다 저질러서 힙합 이미지 망침. 네가 진정 힙합을 사랑한다면 힙합계를 떠나라. 그게 돕는 길이다. 지가 뭐 후배들 위해서 해주는 게 있긴 하냐, 뭘 하냐, 어? 원래 근데 음악이라는 게 좀 배고픈 거 아닙니까? 예. 자기가 왜 안 팔리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자기 스스로 스스로를 구원할 생각을 해야지 남의 성공을 갖다가 이제 거기에 대해 막 왈가왈부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부정하는 거는 옳지 못한 거죠. 쌈디도 그리고 언더그라운드 출신 아니에요? 그죠? 존중을 하고 기본을 알고자 하는 마음가짐 이런 게 갖춰져 있지도 않으면서 그저 어중이 떠중이 그냥 비난만 할 줄 아는 새끼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래요. 뭐 의도가 국힙 영향력엔 쌍비한테 못 비비지. 그 의도가 어찌됐건 굉장히 좀 추접스러운 짓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한강에 뭐 괴생명체가 출연했다고? 뭔데 이게? 뭐야 이게?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나왔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가 있나 보대 버전이? 1부터 찾아봐. 뭐야 이게? 뭐야 진짜 머리가 들어갔어. 야야야. 그 바다뱀 아니야? 알고 보니까 진짜 그냥 비닐 쓰레기야. 쓰레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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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절대 쓰레기가 아니야. 부표일 수가 없는 게 물살을 가르고 부표가 이렇게 S자로 뱀처럼 그리면서 S자는 이제 그 저기 물에서 운동할 때 그 물고기들이나 그 모든 그 물에 사는 생명체들이 다 S자로 운동을 해갖고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근데 부표가 어떻게 저러고 다녀? 말이 안 되지. 야 너무 신기해.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부표야? 그래서 뭔지 물어보자. 목소리 다 나오는데? 처음 그 링크 드렸어요. 그게 타타고 가면서 지금 기사가 떴다고?
기자들이 뭘 알아? 뱀처럼이 아니라 뱀 맞아. 동글동글한 부표 여러 개 달린 거네. 키읍키읍 줄이 물밑에 걸려서 못 살타는 거고. 서로 반포대교를 건너다가 이 괴이한 생명체를 발견하고 동영상을 찍으셨다는데요. 눈으로 보기에 한 10m 정도 되는 거. 저기도 잘 보인다. 포인트. 우와. 바다뱀 같은데? 바다뱀? 아니면 그럴 수도 있어. 진짜 부표라면 부표 줄이 끊어졌는데 한강에서 할 짓거리 없는 물고기 새끼 하나가 저게 뭐야? 입으로 딱 잡아갔다가 그냥 막 이렇게 끄는 거야. 아니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확률로 묶인 거지, 지 몸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갈 때 이제 같이 다닐 수도 있는 거고. 정체가 이걸 하는데요? 정체? 저 쇼츠 영상 드렸습니다. 전문가 입장으로, 외계인 전문가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아 아, 이거야? 별거 아니네. 그럴싸하다, 근데. 존나 무섭게 생겼네. 이게 물고기 등에 있는 그 지느러미 같은 거라고 생각해봐봐. 존나 크잖아. 이번에 태풍 때문에 부표 일부가 떨어져가지고 저 색이 주황색인데 검은색으로 변해가지고 베스가 물고 헤엄쳐서 물살 가르는 거라고. 반은 맞네, 내 말이. 다른 그래, 베스가 갔다가 그냥 쓱 물어갖고. 좀 더 쉬었으면 잡아먹었을 텐데. 우와, 이거 뭐지? 뭐야, 저거? 아, 부표 맞네. 맞잖아, 부표야, 저거. 부표야, 부표. 부표 맞네. 아이, 별거 아니네. 영화 괴물이라는 그, 저기, 그 영화도 진짜 어렸을 때 한강에서 정말 괴생물체를, 괴생물체 같은 거 보고 그 상상력으로 만든 게 괴물이잖아, 영화. 호주가 강한 자들만 살아남는 곳인 이유. 이게 코코넛 크랩이죠. 개가 이 정도인데 같은 개인데 와. 근데 이 새끼들 진짜 맛있다는데요. 예, 사진으로 뭐 키우고 조작한 게 합성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크대요. 그 김병만 아저씨 나오는 거 그 정글의 법칙 거기에 나오잖아요. 뒤지게 크대요.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된대요. 집게발 조심해야 된대요. 손가락 잘린다고 진짜로. 힘 뒤지게 세다고. 왜냐면 얘네들이 코코넛 나무에 매달려가 코코넛을 쪼개갖고 짜게갖고 먹거든요. 코코넛 개 단단하잖아요. 골프채 자른 영상도 있어요. 그리고 골프채를 자른다고 얘가? 링크 드렸어요. 일마가 골프채를 자른다고? 네, 골프장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한 골프 가방 위에 근데 뭔가가 매달려 있어요. 거대한 몸집을 가진 코코넛 크랩이라고 하는데요. 거대한 집게로 코코넛의 딱딱한 껍질에 구멍을 내고 살을 파먹기로 유명한 그런 코코넛 크랩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 마리가 골프 가방에 매달려 있습니다. 골프채를 집게로 꽉 잡고 있습니다. 지금 크랩을 잡아 올려서 골프채를 빼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꼼짝도 안 합니다. 꽉 잡고 있네요. 살짝 빼내려고 하는데 우와. 비싼 게 아니어야 될 텐데요.
오. 집게임에 골프채가 완전히 부러지면서 부동감이 났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코코넛 크랩의 힘은 사자가 무는 힘에 필적한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마주치면 조심하시길 좋겠습니다. 시다 시. 어. 호주가 그 산 좀 저 산림이 많나요? 이게 되게 다 크더라. 거미도 이렇게 크고. 타란툴라. 와. 바퀴벌레. 이거 뭐야? 오, 존나 징그럽게 생겼네. 산소 농도가 짙나? 호주 아이언 크랩도 쩔더니 뱀. 우박, 당구공이에요. 아나콘다. 와, 진짜 실제로 보면 기겁하겠다. 미쳤다. 코모도 도마뱀. 얘네들이 진짜 무서워요. 얘네들 진짜 악마 같은 새끼들이야. 한번 그러니까 느린데 한번 물렸다 치면은 침에 그 얘네들 그 침에 균이 있어갖고 독은아 독이라고 해야 되나? 균이 있어갖고 그게 썩어요 살이. 예. 박테리아. 그래가지고 현기증 나고 막 그래가지고 쓰러지면 그때 배부터 파먹는 놈들이에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래갖고 얘네 사냥 영상, 얘네들이 그 사냥해갖고 먹는 영상이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데 존나 잔인해요 진짜로. 예, 내장이고 뭐고 다 그냥 먹는 애라서. 맞아, 배 파서 새끼 까먹고 그런 것도 나오더라. 야생은 잔인한 법이야. 뱀, 와, 씨발, 박쥐 새끼 봐. 와. 와, 이 악마 같은 새끼 봐. 와. 이거 과일 박쥐인가? 와, 존나 크다. 사람 아니냐, 저 정도는? 아, 야구 빠따로 후려쳐 죽여야 될 것 같아. 양파람 새끼인데. 아니 문 밖에 딱 나왔는데 현관문 열었는데 딱 이러고 박쥐가 매달려갖고 그냥 이렇게 검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으면은 와 그냥 굳어버리겠는데? 호주 무서운 곳이네. 진짜 강한 자들만 살아남는 곳이네. 코로나가 박쥐 때문에 생긴 거라지만은 박쥐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걸 처먹는 새끼들이 문제지. 코알라. 와 씨발 포스 지린다. 산소 농도 때문에, 산소 농도 때문에 그랬나 봐요. 넘어갑시다. 넷플릭스 왈, 요즘 빈민층들이 먹는 음식, 신라면. 레알? 이제 가격 올라서 빈민층도 못 먹는다고? 추석 레전드? 많이 봤기 때문에. 인기글 위주로 좀 보죠 일단.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스트리머 초단.
눕방. 아, 이분 또 귀여운 외모에 글래머라 그래가지고 또 유명적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외모는 귀엽고. 트위치는 이런 눕방 하면은 따릴 수 얼마나 나와요? 기본이 만이야? 만달이 나와? 와 진짜? 와 진짜 예쁘시네. 아프리카 와도 원탑 먹을 것 같다. 개 이뻐서. 요즘 웬만한 걸그룹들보다 이쁜 듯. 감탄 나올 정도로 이쁘던데. 고우시네. IS가 IS 일마들 저기 다 저 일망 타진되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IS 해체됐다고 그러던데 미국에서 아주 조져놔가지고. 옛날이겠지 뭐. 두 손 중에 하나인 하얀색 돌멩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얀색 돌멩이 주 하얀색 돌멩이가 들어있는 걸 고르게 되면은 뒤지러 가는데 엄청 좋아하는 압둘라 씨 지옥으로 출발하고 성공적으로 배달 완료.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 알라 곁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라 곁으로. 그래서 죽기 전에 알라 와크바르를 외치고 그렇게 하는 거죠. 폭탄 버튼 띡 눌러갖고 뻥 터져갖고. 예. 그럼 이제 알라 곁으로 이제 극락 왕생하는 방법이다. 좀 더 빠르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알라와 크바르가 뭐 사탄의 용어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알라시는 위대하다 이런 거예요. 그냥 아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알라가 좀 예수보다 좀 무서운 부분은 그거죠. 예. 봤었는데 알라. 우리 카페에서 봤던 거였나? 알라. 여기 나오네. 뽑기로 자살 테러 대원으로 당첨되고 죽을 기회를 부여받는데 코란에서 가르치는 이슬람의 13교리가 뭐냐면은 사춘기를 시작하는 여자아이를 기억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이혼해도 된다. 병신같은 이런 다른 사람을 성노예와 노동노예로 만들어도 된다. 코란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노예와 아내는 때려도 된다. 기억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4명의 이슬람교 남성이 필요하다. 좀 살벌하죠? 일마들은 어릴 때부터 세뇌 교육을 받는데 유일신 알라 곁으로 간다는 건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폭탄 테러를 감행하는 사람은 존경하는 인물로 영웅화시킨다고 구원받는다는 믿음이 있어서. 그래서 자기 뭐 가족이고 뭐고 엄마고 아빠고 그냥 예 교리에 안 맞는다 싶으면은 그냥 예 해버린 애들이라서. 그런다고 합니다. 예. 다음 대한민국 망함. 육개장 소컵 오늘부터 1,000원. 이게 왜 망해? 이게 나라냐? 이제부터 뭐 먹고 사냐? 그게 1,000원도 안 했었구나. 라면 싫어하다 보니 몰랐었네.
850원이었다고. 아하. 그래요? 근데 뭐 내가 이런 저 이거 이제 아신 분들도 많죠. 육개장 소컵 가격 몰랐다고 이 새끼 서민의 삶을 모르는 그저 앉아서 방송하고 별풍이나 어? 빨아제끼는 별장 새끼 이렇게 보여질까봐. 근데 전 이거 천 원이 솔직히 뭐 천 원 넘어가는 줄 알고 있었어요 원래. 예. 생각보다 싼데. 천 원 큰 돈이라고. 아니 천 원이 큰 돈. 예. 아, 뭘 또 기만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집은 박스로 사다 놓는데요. 이따 천 원 주세요. 예, 예.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육개장 작은 컵 감사합니다. 이휘재 아저씨가 주요 예능에서 사실상 퇴출되다 보니 캐나다행을 갔다고. 그나마 있는 고정 프로그램에서 잘렸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캐나다행으로 떠났다고 그래요. 아니 채소 가격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니까. 잘 몰라서 그런데 왜 그 너무 악재만 겹쳤던 것 같아요. 상상 플러스에서 정영돈 아저씨한테 빠큐 날렸을 때부터 해갖고 업보가 쌓인 거죠. 그리고 이제 시상식에서 이제 성동일 아저씨한테 저 뭐야 방송 뭐 스태프세요? 아니 무슨 뭐 어? 이 시상식 자리에서 이렇게 저 카파를 아, 파카를 입고 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꼽주고 그때 이제 나름대로 성동일 아저씨는 받아준다고 이제 정색 발면서 쳐다봤는데 그게 이제 네티즌들한테는 희한하게 또 어떤 먹잇감이 돼버린 거죠. 예, 억울하기도 억울할 테죠. 근데 또 뭐 그 외적으로도 이제 뭐 층간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리고 뭐 와이프분이 애들 데리고 어디 가서 유원지 같은 데 가서 놀고 그랬는데 값을 제대로 계산 안 하고 그러고 애들 장난감이었나? 예, 계산 안 하고 런쳤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이상한 맘충 이미지도 좀 씌워지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그냥 막 뒤지게 겹쳤던 거죠. 능력 부족 아니냐? 그저 아 저게 뭔가요? 원툴 아니냐? 그쵸. 이휘재 아저씨가 진짜 옛날에 정말 최고의 유재석 아저씨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인기 스타였는데 대스타였는데 MBC에서 MBC 아들이었죠. 예. 인생 게임 뜨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 그 A랑 B 중에 고르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 결심했어 그거. 예. 옛날에 존나 잘 나갔어요. 한 시대를 풍미하는 MC였다고. 이용렬 아저씨, 주병진 아저씨, 이휘재 아저씨, 그잖아. 예. 그때 전성기였지. 시대의 흐름이 물살이 너무 세다 보니까 뭐 어디 나가서 어떤 해명을 하겠어. 성동일 사건 그 사건이라고 남들은 표현하지만 정작 당사자들끼리는 그냥 뭐 이러이러한 논란이 됐었네. 논란됐었네? 뭐야? 이러면서 그냥 서로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친한 그런 사이일 텐데. 예. 성동일 아저씨도 그때 진짜 기분 나쁘거나 그랬던 게 아니라 이제 성동일 아저씨가 받아준 건데 이제 이휘재 아저씨가 그 워낙 이미지가 좀 이제 싸운 게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유튜브로 무분별하게 퍼져나가고 그걸로 이제 계속 까이다 보니까 그래 돼버린 거지. 이런 거 보면 참 정준하 아저씨가 대단한 것 같아. 진짜 김치전 그때부터 해갖고 이미지가 계속 안 좋았잖아. 근데 지금 그래도 놀면 뭐하니 계속 나오고 또 이미지도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그죠?
넘어갑시다. 김종국 형님 유튜브 근황. 김종국 봤어요 이거. 예. 유재석 치터키죠. 출연료도 안 주고 본인 유튜브 이렇게 섭외해가지고 유재석 아저씨가 입 털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남자. 정말 대단한 능력자 아닙니까? 예. 김종국 유튜브 채널. 1시간 전인데 37만회. 얼마 전에 나온 건 600만회 넘어버리고. 미쳤던데 그냥. 예. 유느님 파워. 넘어갑시다. 아이폰 14 프로맥스 다이나믹. 이거 근데 풀로 안 나오네. 느낌이 뭔가 프레임이 이제 거의 없는 것처럼 제로 베젤 느낌으로 나오는 게 좀 깔끔하고 좋던데. 예반데. 노치만 빠지면 최강폰이라 그러는데 노치가 이거죠? 이게 거슬린다는 거죠? 노치. 그럼 전면에 카메라를 어디다 답니까? 그냥 투명하게 해가지고 저기 화면 뒤로 이렇게 딱 숨겨버리면 안 되나? 그렇게 한 다음에 완전 제로 베젤 느낌으로 화면 꽉 차게 만들어갖고 그 간격은 한 1mm 사이로. 맞죠? 그게 폴드4라고? 아 그러네. 아니야 폴드4도 여기 구멍 있잖아 12시 방향에.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그냥 화면으로 채운다는 거지. 완전 투명하게 박아버리는 거지 카메라 자체를. 그럼 좋잖아. 아 이미 나왔다고? 난 폴드2라서 없는 거고? 지금 폴드4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 폴드4는 아예 카메라가 아예 그냥 화면에 가려져 버려요? 진짜로? 똑같은데요? 뭐지? 똑같다는데? 12시에 구멍이 한 개 있는데요? 아 그지? 그 구멍 있잖아. 그거를 이제 좀 저 화면 뒤로 좀 없애갖고 그렇게 전면 카메라를 만들면 어떻겠냐라는 거지. 그걸 어떻게 하냐고? 내 알바야? 혁신은 지들이 해야지. 노치고 12시에 있는 구멍이고 갤럭시고 아이폰이고 지들이 만들어야지. 뭐 내가 뭐 내가 왜 내가 뭐 지들이 만들어야지. 만들어주면 우린 돈 내고 쓰는 거고 우린 철저하게 소비자 입장이기 때문에 해줘. 해줘. 유디씨 있네요. 유디씨가 뭐야? 카메라 부분에 화면 채우는 거. 아 그 기능이 있어 지금? 네 폴드4 UDC. 아 이거 줘봐. 링크 드립니다. 아 폴드4에 그런 기능이 있어? 네. 역시 보세요. 역시 갤럭시구만. 이런 게 혁신이지. 디스플레이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제조사들은 디스플레이 베젤을 계속해서 줄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전면 카메라를 배치할 공간이 없어 베젤을 최대한 줄이면서 전면 카메라를 탑재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베젤만 두껍게 하는 노치나 디스플레이의 구멍을 뚫는 펀치홀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베젤을 줄이면서 전면 카메라의 화질을 보장하기 위한 제조사의 최대한의 노력이라 볼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디스플레이의 일부분을 가리는 방해 요소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나온 솔루션 스퀘어타들이 1일동안 처음 적용이 되었습니다. 오! 국내에 출시한 스마트폰 중에서는 갤럭시 Z 폴드 3에서 처음 적용이 되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서 모자이크가 된 것처럼 카메라의 위치가 티가 많이 났습니다.
위디 씨가 가지는 장점인 방위호서업 및 전면 카메라 모험을 걸어볼 수 있었던 이유는 메인 디스플레이의 전면 카메라를 대체하지 않고 밀도 차이가 크지 않아 정말 자세한 카메라 화질을 가지고 있지만 디스플레이의 방해라는 측면에서 밀도 차이가 크지 않아 정말 자세하게 보는 게 아니라면 티가 나지 않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나왔네. 오늘 저녁 10시에 진행된 언페 행사를 통해 스마트폰 이슈를 보다 삼성 앰버서더 멤버인 삼성 라이다를 그립해 촬영 기준하는 이 편의점으로 일어나던 이미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 이번 MSG 폴딩이 많은 뮤디 씨에게서 완전히 바뀌었구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야, 폴드 4가 확실히 갤럭시가 혁신이네. 아이폰 새끼들 이런 것도 못 만들고 병진지 새끼들. 에휴, 병진지 새끼들. 노치 이거 뭐 뭐야 이게? 예. 난 조만간 폴드 4 간다. 페이도 안 돼. 감성의 노예들아. 폴드 4 바로 써줄게. 수고. 노치가 감성이라고? 지랄병들하고 있네. 3자 탈목 어떻게 감성이냐? 지랄들 하는구만.